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요, 용천지랄소극장. 욕하지 말고 용천지랄소극장 검색해보세요. 욕하지 말하니까. 극장 이름이라고. 뭔 소극장 이름이 용천지랄인데. 찾아봐라 이씨. 오늘은 용천지랄소극장에 그 저희 팀에 우지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희선이라는 배우도 이렇게 있는데 식당아홉의 대표입니다. 우리 우지가 날 보러 와요라는 작품을 맡아서 공연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날 보러 와요가 이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 됐던 연극 작품인데 김강림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죠. 네. 예전에 사실 저도 시도는 했으나 근데 좀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실패를 했는데 우지가 그 한을 풀어줘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날 보러 와요 했었으면 망했지. 내 같아도 그래. 내한테 안 주겠다. 내 같아도 안 주겠다. 아무튼 사실 또 뭐 영화로도 되고 여기 또 이제 이 연극 작업을 할 때 김강림 작가님이 캐스팅을 워낙 짱짱하게 하니까 좀 아무래도 사실 다른 극단들이 공연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참고로 그 거기에 나오는 박형사를 송강호 있죠? 송강호 씨가. 그렇죠. 살인의 추억에서 박형사가 이제 송강호고 김형사가 이제 그 김상령 배우님. 그렇죠. 배우님이랑 지칭을 뺐네. 송강호 배우님. 아무튼 그 작품을 보러 지금 경성대학교에 있는 용천 지랄 소극장에 가고 있습니다. 고고! 한번 따라해줘. 고고! 술래방 많이 기다리겠다. 빠른 걸음으로. 술래방 술래방. 맞네. 술방 하이. 술래방 어떻게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렸지. 많이 기다렸지. 어떻게 공사한다고 차 완전 헤리다. 어, 땡큐 땡큐. 어, 찍고 있는 거야? 어. 나오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야, 자리 지정석인가? 자리 지정석인가요? 저기요. 자리 지정석이에요. 아, 네. 그래서? 와, 사람 많다. 야,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가운데로 가야 되지? 이야.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갈까? 둘째? 둘째 줄 여기가 안 되니? 그래. 죄송합니다. 좀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됐다. 여기 넘어가도 됐을 건데. 어. 이제 제꺼가지고. 그리고 봤을 거 아니야? 아, 죽겠다. 근데 사람이 많이 왔다. 많지? 어. 채소 줄입니다. 아, 아까 인사드리려다가 이게라. 몰랐다네. 아. 저거 나 봤어. 오늘 재밌게 보시오. 밥 먹으러 가자. 아빠밥. 아, 배고파? 아. 저 앞에 교토돈부리. 저 앞에 교토돈부리. 아이스시다. 자. 공연 분위기 어떤데? 오, 잘 만들었어. 예, 저도 영화만 봐서 살인의 추억 영화만 봐고 실제로 극은 처음 보는데 좀 다른 느낌? 좀 다른 느낌.
같은 사건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오, 좀 여운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생각 중인데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소민아, 아무래도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어서 좀 더 관심 깊게 봤는데 뭐랄까 사실 아쉬운 점도 없다면 거짓말이고 근데 뭐 좋았어요. 별 다섯 개를 만약에 기준으로 매긴다면 4.7? 와 4.7? 4.7. 이야 난 작품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재밌더라. 날 보러 와요를. 근데 극장이 너무 추워. 와 나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손을 넣었어. 네. 그것 때문에 극장에서 추웠던 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일단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자리가 접수한 만큼 머리는 묶고 들어오는 걸로. 이게 누가 앞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머리를 묶어서 무릎에 다 닿아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조심해 주세요. 들어가는 걸로. 네,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꼭 보러 가세요.